지난해 장외 주식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37%가량 감소하고 시가총액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장외 주식시장인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대비 37.4%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폭입니다. 지난해 말 기준 KOTC 시장의 시가총액 역시 1년 전보다 42.4% 줄었습니다. 금리 인상과 IPO 시장 냉각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장외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12.2% 증가했습니다.